이번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아시안 필름 마켓이 어제 오후 폐막했습니다. 아시안 필름 마켓은 또 다른 아메리칸 필름 마켓이라 불리며 올해 처음 열렸는데요. 이번 아시안 필름 마켓을 통해 총 11개 작품이 해외에 판매됐습니다. 영화 가족의 탄생, 오래된 정원, 사랑 따윈 필요 없어와 개막작으로 선정된 가을로, 그리고 폭력 서클과 사랑주의보 등의 11개 작품이 프랑스와 일본, 태국, 인도네시아 등에 판매됐고, 가격이나 총 판매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